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술대회를 갖고 회암사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 왕실 사찰로 운영된 회암사. 지금은 옛 건물터만 남아있지만 동북아시아 불교사원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존 유일의 고고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암사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본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이목을 끈 건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입니다. 회암사지는 사원 건축 가운데 온돌이 사용된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온돌 형태는 30여 가지. 때문에 온돌의 변천사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선사시대의 온돌 난방 기술에서 조선시대의 그런 한옥의 형태로 가기 중간 단계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고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 가치에 힘입어 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사전 절차로 문화재청 잠정 목록 등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양주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우리 해암사지가 양주시의 유적일 뿐, 유적으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 명소로 더욱 거듭날 것입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선 해암사지 건축 특성과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